안녕하십니까, 모모코입니다. 오늘은 기술스카 초급자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바로 그 기술, 회수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스카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잡기술이니 기술스카를 시작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수컨은 말 그대로 드론을 회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회수컨을 하는 이유는 특정 상황에서 드론을 회수하는 것이 딜을 넣는 데에 속도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시와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레미를 쓰고 바로 배드를 써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회수컨의 유무에 따라 총 프레임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 이유는 드론 스킬이 나가고 있는 중에는 다른 드론 스킬이 입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드아발 레미 전술을 써보시면 확실히 체감이 되실 겁니다. 드론 스킬을 시전하였다면 해당 드론 스킬이 끝나기 전까지 다른 드론 스킬을 입력할 수 없고 이 스킬 잠금이 풀리는 시점이 실질적인 투사체의 최종 발사 시점보다 조금 더 늦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드론 스킬들에는 후딜레이가 있어 매끄럽게 연계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수컨을 사용한다면 드론 스킬의 후딜을 없애고 다음 드론 스킬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 스킬은 드론을 회수하면 그 즉시 스킬을 취소하고 캐릭터의 위치에 소환됩니다. 즉, 드론 스킬의 투사체가 다 발사되었다면 회수를 이용해 드론 스킬 특유의 종료 모션으로 인한 후딜레이를 캔슬하고 다음 드론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세한 차이이긴 하나 분명 프레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킬 사용 도중 보스가 움직여서 거리가 멀어졌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도 회수컨으로 인한 시전 시간 차이가 훨씬 더 큰데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드론 스킬을 사용한 시점에서 드론은 캐릭터와 부착 해제되어 그 자리에 머무르는데 이로 인해 다음 드론 스킬을 사용할 때 드론이 사정거리까지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수컨을 하면 위와 같은 드론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같은 시간 내에 스킬을 더 많이 우겨넣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스가 자주 움직인다면 회수컨을 하지 않을 때 드론 스킬의 적중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 스킬을 입력했는데 스킬이 바로 발사되지 않는다면 보스가 다시 자리를 옮겼을 때 그대로 스킬이 빗나가게 되니까요. 게다가 기술스카의 드론 스킬들은 죄다 타격 범위가 상당히 좁은 편이라 정교한 조준을 요구하여 회수컨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꽤 큽니다. 회수컨을 안 했을 때의 스킬별 손해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 드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이동을 한다는 점 외에도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아예 조준점과 실제 발사 위치 간의 괴리가 생겨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레이드 미사일은 사정거리는 긴 편이지만 관통되지 않아 중간에 잡몹이나 장애물이 있다면 스킬이 막힐 수 있으며 카펫은 보스에게 가까이 붙여서 사용해야 하는 스킬이라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시켜야만 합니다. 플레어빔은 드론이 자동으로 사정거리로 이동하게 되는데 타이밍을 잘못 재면 직후에 합작 스킬을 연기하려다가 스킬이 아예 캔슬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드에서는 보스가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회수컨을 모르면 드론 스킬을 사용함에 있어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드론 스킬을 입력해도 종종 딜레이가 생�io 답답하고 범위는 코딱지만 해서 보스가 움직여버리면 스킬이 쉽게 빗나가버리는 상황이 자주 연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술스카를 처음 시작하셨다면 사이클을 정립한 뒤 가장 먼저 연습할 것이 이 드론 회수컨입니다. 드론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드론 스킬이 끝나는 시점에 회수를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실전에서 훨씬 빠른 스킬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간혹 돌대 효율 때문에 회수컨을 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회수컨을 한다고 해도 드론 스킬에는 즉각의 부착 시 이속 증가 버프를 챙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당 옵션 없이도 기술스카는 기동 타격만 끊기지 않는다면 프리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갈망 세트가 없었을 시절에 회수컨으로 드론을 계속해서 부착시켜야 돌대 효율이 유지되니 많이 했었던 것인데 이제는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회수컨은 돌대 효율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 스킬을 더 빠르게 연결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회수컨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심화 단계, 회수컨의 응용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매 드론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회수컨을 습관 들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합작 스킬 전에는 회수를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드론 회수의 미세한 딜레이 때문인데요. 보시면 드론을 회수하는 찰나에는 드론 스킬과 합작 스킬이 잠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 스킬 이후 합작 스킬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중간에 회수컨을 하는 것보다 드론 스킬 직후 바로 합작 스킬을 연기하는 편이 프레임상으로 더 유리합니다. 가끔 회수컨을 하다가 합작 스킬을 사용하려 할때 스킬이 씹히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습관처럼 회수컨이 가능하도록 연습화돼 익숙해졌다면 합작 스킬을 사용할 때에는 오히려 회수컨을 스킵하는 센스도 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수컨은 다음과 같이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 SMG 콤보를 사용하려는데 타겟과의 거리가 멀다면 콤보 사이에 이동기를 섞어주는 것보다 SMG를 뒤로 빼는 편이 좋습니다. 레미 기동 아발 카펫보다는 레미 기동 회수 카펫 아발이 더 좋은 것이죠. 보신 것과 같이 회수컨을 활용하여 SMG 스킬을 그냥 스킵하거나 뒤로 미루는 편이 사이클 압축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431이나 332 트리를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딜 사이클을 유연하게 수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드에서 딜 타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딜을 압축시키는 편이 딜 파일을 차지하기에 유리하고 같은 개수의 스킬을 쓰더라도 데미지가 높은 스킬을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황에 맞게 SMG 스킬을 스킵하고 회수컨을 활용하여 바로 다음 스킬을 연기해 줍시다. 이를 역으로 활용한 잡기술도 있습니다. 일부러 드론을 멀리 배치하여 그 딜레이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짧은 딜 타임이 주어질 때 드론을 멀리 두고 레미를 미리 입력한 후 어나일과 함께 우겨넣는 것입니다. 431 유저라면 레미 이후 회수컨을 활용하여 풀빔이나 카펫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드론을 이동만 시켰다가 회수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직각에 붙어있는 실드 옵션을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약간의 딜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수컨을 활용하여 직각에 소소한 실드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회수컨 시 주의사항 두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목격한 실수는 회수컨을 너무 일찍 하는 경우입니다. 회수컨은 드론 스킬을 강제로 캔슬한 뒤 드론을 소환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회수 타이밍이 이르다면 시전 중이던 드론 스킬이 도중에 끊겨 딜 누수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카펫이나 플레어 빔을 사용할 때 회수 타이밍을 올바르게 잡고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때 카펫 이후 다음 스킬을 빠르게 연기하려다가 3타에서 끊고 있었다는 것을 꽤나 나중에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다. 기술 스카가 타수가 많은 캐릭터이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해도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자신이 회수컨을 너무 빠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 주의사항은 키 세팅입니다. 드론 회수는 기본적으로 X 버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X키는 빠르게 누르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주력 스킬이 QWERASTF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X를 누르려면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먼 거리를 부자연스럽게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 스카를 제대로 하려면 회수를 굉장히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X키인 아이덴티티 2번 버튼을 다른 키로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현재 Shift의 회수, 캡스락의 소환수 조정을 두어 새끼손가락으로 드론 이동 및 회수를 모두 조작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편하게 자주 누를 수 있는 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스카의 가장 근본적인 잡기술 회수컨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수컨은 다음 스킬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연기하기 위해 드론 스킬이 종료되는 시점에 드론을 회수하는 작업입니다. 회수를 통해 드론 스킬을 도중에 캔슬하여 후디를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드론을 캐릭터의 위치로 재소환하여 불필요한 동선을 없애는 원리입니다. 아직 기술스카가 익숙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회수컨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매 드론 스킬 이후 회수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속 딜러인데다가 스킬들의 타점이 굉장히 좁은 편이라 회수컨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실전에서 더욱 도드라집니다. 기술스카에 어느 정도 숙련된 분이시라면 상황에 맞게 회수컨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딜 사이클을 수정하시면 MVP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기술스카 여러분, 파이팅입니다.